헬로 TV 뉴스에서는 계양구의 불법 매립 의혹 현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. 당시 주민들은 해당 구청에 원상복구를 원한다며 항의까지 했었는데요. 네, 7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기자가 간다 송효창 기자입니다. 이른 시간부터 덤프트럭들이 몇 분 간격으로 들어옵니다. 트럭들은 싣고 온 모래와 흙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. 한켠에서는 포클레인이 쏟아진 흙과 모래를 적절히 분산시키며 이곳 일대 땅을 고르거나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밀어버립니다. 이곳은 그린벨트, 즉 개발 제한 구역인데도 출처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흙의 불법 매립이 의심됐던 곳입니다. 7개월이 지난 지금 이곳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? 당시 이곳에는 출처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흙들이 매립됐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보다 높게 매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주민들이 불법 매립을 의심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. 인근 밭에도 출처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흙이 한가득입니다. 이미 매립이 완료됐는지 여기저기 커다란 돌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심지어 일부는 갯벌에서 나오는 게을그로 의심되는 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아무런 조치도 없고 민원 집어넣은 우리한테도 어떻게 됐다라고 내용도 없고 또 말은 내벨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매립 당시 주민들은 해당 행위를 멈춰달라며 계양구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하지만 돌아온 것은 행정 절차상 문제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. 문제 상호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 피치가 50cm 미만이었고 지금 두세 피치 남은 것만 50cm에 좀 초과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.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이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는 가능합니다. 하지만 그 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또 갯벌에서 나온 흙, 즉 게을글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개발 제한 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특히 훼손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,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. 하지만 계양구의 대응은 미비한 상황. 지역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. 한번 이렇게 원상복구 해주는 걸 보여줌으로써 매립 없잖아. 또 여기 농지를 그런 목적으로 갖고 온 사람들도 이거를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오히려 득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라는 걸 일깨워줘야지. 현재 계양구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이달 말까지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. 걸리게 되면 저희가 우선 사전 시정명령을 토지 위반 행위자들에게 보내고요. 한 번 더 저희가 기가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촉구 명령이 나가요. 고발 및 이행강제구 사전 예고가 나간 다음에 그때도 정비가 안 되시면 이제 고발이 되시는 거고 이행강제구도 부과되시는 거고.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린벨트 내 불법 매립 행위. 인천시와 계양구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불법 매립에 대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. 기자가 간다 송효창입니다.